새벽 시간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인 여성의 어머니가 다쳤습니다. 오늘 새벽 5시 54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.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는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습니다. 발견 당시 B 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B 씨의 어머니 60대 C 씨도 손 부위를 다쳤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B 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